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시스템 그리고 2차 시스템의 피드백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능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표 중에 몇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2차 시스템의 풀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픈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이와 같은 폼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폼으로 같이 가지게 된 거는 아 이거는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나타내는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루프 시스템은 폴의 점이 원점에 있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타 오메가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루프 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 방정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성능 지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해는 이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d입니다. 저게 오메가 d는 오메가 n 곱하기 여기에 있는 루트 1- 제타 제곱. 자, 루트 1- 제타 제곱을 우리는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n 곱하기 베타는 오메가 d입니다. 그래서 s의 거는 s1과 s2는 마이너스 베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d.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j 빠지죠. 이때 이제 오메가 d는 오메가 n의 루트 1- 제타 제곱. 그래서 2차 평면 위에 다음과 같이 이 근의 위치가 생기고 실수근은 길이가 제타 오메가 n, 허수근은 이제 오메가 d인데 오메가 d는 오메가 n에서 루트 1- 제타 제곱. 그래서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우리는 오메가 n 이렇게 근이 결정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우리가 푼 겁니다. 이게 맞나? 2제타 오메가 n. 예. 그래서 제타에 따라서 근이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풀면은 뒤에 이제 푸는 건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1 마이너스 분모의 이제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성분과 사인 성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 풀면 이제 사인과 코사인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이 세타라는 위상 차이가 생깁니다. 그 위상 차이가 코사인 세타는 제타라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이놈은 이제 없어지고 1의 값을 가지도록 응답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제타에 대해서 값을 찾아본 거죠. 그래서 제타가 0일 때는 자, 근이 어떻게 되느냐? 제타가 0이면 허수 제타가 0이면 허수근만 가지죠 지금. 자 그래서 제타가 0일 때는 여기 이제 허수근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타가 1이 되는 순간 제타가 1이 되면 허수근이 없어지고 실수근만 남게 됩니다. 제타에. 그래서 이제 제타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쭉 바뀌면서 근의 위치가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데 자, 제타만 바뀐 때는 이제 요 반지름 원의 반지름은 이제 근의 크기 원점에서의 거리 이건 오메가 n입니다. 오메가 n은 변하지 않고 이제 제타가 쭉 바뀌면서 근의 위치가 이와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마찬가지 이제 실수근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에서 실수근을 가지고 자 허수근은 오메가 d의 허수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수근과 허수근 가지고 이 원점과의 거리 하면 오메가 n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타가 1보다 더 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허수근이 있게 되겠죠. 쭉 하면서 딱 만납니다. 그때부터 중근을 가지죠. 제타가 이를 때.
자, 1보다 더 커지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실수축을 따라 움직입니다. 제타 1보다 크면은 실수근만 이제 계속 가지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이제 원점으로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타가 이제 마이너스를 가지면 우반 평면에 근을 가집니다. 자, 그때부터는 제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러스가 돼버리죠, 값이. 그래서 unstable 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한 영역, 불안정한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의 위치와 이 각도가 코사인 세타는 제타라는 걸. 자, 이게 이제 길이는 오메가인이고 오메가인 실수근은 제타 오메가인이니까 오메가인 서로 소고되고 코사인 세타는 제타다. 자, 그렇게 알 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제타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 이 각이 90도가 되면 제타가 0이죠. 그리고 세타가 0이 되면 0도일 때는 제타가 1. 이렇게 근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타의 변화에 따라서 제타는 물리적인 의미가 댐핑 레이쇼라 있습니다. 댐핑이라는 것은 댐퍼 해서 오실레이션 하는 걸 잡아주는 속도에 비례해서 감쇄하는 감쇄 효과를 줍니다. 자, 그래서 제타가 0.1일 때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제타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 오실레이션 하는 성분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입력을 스텝 입력을 줬을 때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1을 따라가게 되겠죠. 프리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 해서 입력을 임펄스를 줬습니다. 임펄스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1입니다. 자, 1을 줬을 때 이거 이제 전달함수 자체를 역변환하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이제 역변환하면 뒤에 자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인 성분하고 이제 익스포넨셜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제타에 대해서 제타 0.1일 때 오실레이션 오버슈트가 이렇게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제타 점점 커지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풀이 과정. 자, 여러분 한번 살펴봐라 했는데 한번 손으로 풀어봤나요? 이렇게 나오던가요? 네, 해본 학생도 있고. 자, 한 번씩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1 마이너스 베타, 베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성분과 오메가 n, 그러니까 응답 특성은 오메가 d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d, t 플러스 세타. 자,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제타라고 했습니다. 이 풀이 과정은 부분 분수 형태로 하면 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폰스 응답 특성. 자, 임펄스 리스폰스 응답 특성은 다음과 같이 이제 S 대신 RS에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있는 그대로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자, S 제곱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분모 분자의 오메가 N 네, 제곱. 그 다음에 완전 제곱골 형태로 바꾸죠. 자, 그렇게 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항 자체가 오메가 D입니다. 오메가 D의 제곱. 그래서 오메가 D의 제곱, 오메가 D를 우리가 역변환하기 쉽게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오메가 DT가 되겠죠. 그리고 이 크기를 나눠준 게 베타가 분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의 오메가 n 익스포넨셜 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해는 우리가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스텝 입력에 대해서 응답 특성이죠. 자, 근데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얘를 미분을 하면 됩니다. 자, 미분하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옵니다. 자, 미분하면 두 개의 항이 해서 각각 사인과 코사인 항이 나오겠죠. 그렇게 한번 더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사라집니다. 이걸 직접 한번 사인 합성함수로 한번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 게 구하기가 쉽겠나요? 뒤에 게 구하기가 쉽나요? 여러분 입장에서. 뒤에 게 더 쉽죠? 그러면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 앞에 스텝 리스폰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분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식인,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하겠죠? 이거 무슨 적분이라 하죠? 이중 적분이라나? 이중 적분이 아니고 뭐라나? 잊어버렸다. 이거 적분 구하는 식 있잖아요. 익스포넨셜하고 사인 적분식 구하는 거. 기억 안 납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 몰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라플라스 변환해서 두 개 각각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차 시스템,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버시트 왔다 갔다 하는 사인 성분이 전혀 안 나옵니다. 맞죠? 라플라스 변환할 때. 그래서 2차 전달 함수는 이와 같이 사인 성분과 익스포넨셜 성분이 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X축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가는 라이징 타임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라이징 타임이 제로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라이징 타임이라 쉽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오버슈트가 없는 경우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라이징 타임이라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10%에서 90%까지 가는 시간을 라이징 타임이라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징 타임 하면 2차 시스템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라이징 타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라이징 타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 최대치로 가는 시간이 있죠. 자, 피크 타임. 자, 이 피크 타임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극점이니까 출력 y를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0 되는 그 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 피크 타임은 나중에 그렇게 찾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이 있습니다. 세틀링 타임은 내가 원하는 목표치로 들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자, 근데 세틀링 타임도 정의하기 나름대로 여기에 델타만큼 변하죠. 파란색에. 이 델타 변하는 게 5% 변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2% 변화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때에 따른 10% 변화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서 세틀링 타임이 각각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의 시간, 라이징 타임, 피크 타임, 세틀링 타임 세 가지의 성능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라이징 타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마찬가지 세틀링 타임도 짧으면 짧을수록 성능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Y축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오버슈트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버슈트에서 떨어집니다. 오버슈트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작은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을 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는 걸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빨리 한다고 라이징 타임에서 굉장히 빨리 딱 하는데 물 높이를 딱 채야 되는데 넘어버리면 오버슈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어떤 거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오버슈트를 우리가 피크 타임에 시간을 대입해서 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 에라는 내가 원하는 바운드 5% 또는 2% 내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퍼런스 있으면 최종적으로 가는 그 차이, 오차를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 그러니까 응답 특성은 크게 두 가지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와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그래서 두 개를 각각 다릅니다. 자, 통신에서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할 때는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을 사인이나 코사인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성분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시간 영역에서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와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에 대해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세 개, Y축의 크기에 대해서 오버슈트와 에라. 자, 그렇게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징 타임은 0에서 100% 앞에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피크 타임,
그다음 오버슛. 오버슛은 이제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죠. 그래서 FV라고 돼 있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종착점, 파이널 밸류고, 거기에서 오버슈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몇 퍼센트 됐느냐 이제 계산해서 퍼센트 오버슛에서 PO라고 합니다. 퍼센트 오버슛. 세틀링 타임은 이제 1 플러스에서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만약 2%라 그러면 0.02가 되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서 요 값을 이제 대략 계산하면 제타 오메가인 TS가 대략 4가 되는 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스템의 일반적인 세틀링 타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TS는 제타 오메가 N의 4. 제타가 가진 의미, 댐핑 레이쇼라 있고 오메가 N에 가지는 의미는 내추럴 프리퀀시라 있습니다. 그 반지름 있죠, 원점에서. 자, 그것에 4. 그러면 자, 여기 근에 위치에서 제타 오메가 N은 실수근이죠. 자, 이 실수근의 위치가 점점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이 점점 커지겠죠. 그 분의 4가 되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세틀링 타임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근의 위치가 바람직하는 것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작아지게 돼요. 자, 세틀링 타임은 그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의 응답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버슈트와 세틀링 타임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버슈트와 세틀링, 오버슈트가 크게 되면 세틀링 타임도 짧아지겠죠. 근데 오버슈트는 작아지기를 원하죠. 오버슈트가 만약에 작아지면 세틀링 타임이 늘어지죠.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왼쪽으로 간다면 오버슈트가 막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개 사이를 우리가 조절을 해요. 컴프로마이즈가 돼야 된다. 자, 응답 특성은 이와 같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이 출력을 얻어지는 상황에서 얘를 이제 미분해서 0이 되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자, 어디에서 0이 되느냐. 자, 뒤에 시계 나오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사인이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겠죠. 자, 코사인이 되는데, 언제 0이 됩니까? 코사인은 파이일 때 0이 되나?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사인은, 사인이 파이일 때 0이죠. 자, 이 파형을 그대로 뒀을 때, 얘가 정점에 이르는 거는 파이일 때죠. 맞죠? 자, 그래서 오메가 n, 오메가 d라 하겠습니다. 오메가 dt가 파일 때 우리가 최대 오버슈트가 걸리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피크 타임이라죠. tp를 구하면 오메가 d분의 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은 오메가 d분의 파이가 피크 타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d 그때의 최대값, 최대값은 1에서부터 올라가죠. 자,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1 플러스 여기에 시간 대신에 자, 2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그럼 t 대신에 오메가 d분의 파이 넣으면 되겠죠. tp 그러면 얘는 오메가 n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제타 그 다음에 베타 파이 자, 이렇게 예, 항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풀면 루트 1-제타 제곱분의 제타 파이 이렇게 값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이 식만 알면 우리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피크 타임 그 다음에 오버슈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퍼센트로 나누면 1분의 요 빼기 하면 여기 이제 퍼센트 오버슛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해주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 오버슛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 했죠? 앞에서 제타 오메가 n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략 다 구했습니다. 지금 라이징 타임은 없죠? 자, 라이징 타임 빼고 라이징 타임은 계산하기가 제일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0이 되는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10% 이제 90%.
자, 피크 타임의 시간은 사인의 오메가 dt가 0이 되는 파이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 올려놓은 데는 이거 제타라인데 그건 오타입니다. 오메가 n이 되겠죠. 자, 어쨌든 자 y를 미분을 하면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서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피크 타임을 찾을 때. 자, 그래서 입력이 스텝 리스폰스죠. s분의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럼 출력이 나오고 거기서 스테디 스테이트 미분한 값을 하면 s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만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됩니다. 자,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와 같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부분 자, 세타가 없어졌죠. 분명히.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오메가 dt가 0이 되는 부분. 그래서 mπ 그래서 피크 타임의 첫 번째 n이 여러 개 나오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피크 타임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d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크 타임일 때 값은 다음과 같이 자, 출력에서 tp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제타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자, 이렇게 식을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의 파이는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돼버리죠. 사인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1 플러스 여기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제타가 작으면 얘가 크기가 더 커지겠죠. 제타가 작으면 오버슈트가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타가 지금 그 정도만 하고 넘어. 그래서 그 값을 퍼센트 오버슈트로 바꾼 거죠. 1분의 마이너스 파이널 밸류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요거를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세틀링 타임은 자, 여기에 값에서 출력 값이 0.2%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0.002가 되는 자, 그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0.002가 되는 식을 쭉 풀면은 세틀링 타임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자, 로그를 취하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로그에 0.02 루트 이렇게 있는 식이 복잡하지만 대략 이 값이 제타가 우리가 움직이는 범위가 0에서 0.9 그 사이. 뭐 중간 값은 0.5 정도 되겠죠. 제타가 0.5 정도 되는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값을 찾아보면 대략 3.9에서 4.7 사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4라고 이렇게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이걸 정확하게 어떤 값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는 대략적인 값을 가지고 세틀링 타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제타 오메가 n분의 4가 2차 시스템의 세틀링 타임이다. 자, 그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 오버슛은 제타 x축이 제타고 퍼센트 오버슛은 제타가 크면 클수록 이제 작아집니다. 자, 앞에서 식을 찾았지만 퍼센트 오버슛은 100에 2에 마이너스 제타 파이 베타. 자, 이렇게 형태로 됐죠. 그래서 제타가 크면 클수록 이제 퍼센트 오버슛은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라이징 타임입니다. 라이징 타임. 라이징 타임은 제타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제타가 크면 이건 피크 타임이네요. 피크 타임은 앞에서 어떻게 됐죠? 요 시간이죠. 그래서 제타가 크면 클수록 얘도 피크 타임도 커집니다. 자, 물리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근데 피크 타임이 짧다는 얘기는 오버슈트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피크 타임하고 얘는 댐핑 레이쇼가 크면 클수록 이제 요 시간은 점점 늘어지겠죠. 댐핑이 커지면.
그래서 수식으로 봐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봐도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타임이 줄어들면 좋죠. 피크 타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오버슈트도 작으면 좋죠. 그래서 근데 너무 작게 하면 댐핑 레이쇼를 작게 하면 피크 타임이 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둘 사이에 적절하게 만나는 지점, 자, 그 지점은 대략 0.4에서 0.7 요 사이에 값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그린 겁니다. 댐핑 레이쇼하고 퍼센트 오버슛을 쭉 보니까 퍼센트 오버슛을 값을 이제 5% 이하면은 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겠죠. 5%. 그래서 댐핑 레이쇼를 0.7 정도 주면 뭐 아이디얼합니다. 0.7이면 각도가 얼마냐면 45도 정도 됩니다. 0.707 맞죠? 코사인 세타가 자, 이게 0.7 나오면 45도 정도 되면 되죠. 루트 2분의 루트 2 해서 그러면 5% 정도 오버슈트가 자, 요거보다 이제 좀 느슨하게 우리가 만들려면 10%죠. 두 배. 10% 정도 하려면 0.1 줄이면 됩니다. 제타가 0.6. 자, 그거보다 두 배 더 느리면 20% 이내죠. 20% 이내 하려면 제타가 0.5. 그래서 문제에서 나는 이제 오버슈트가 20% 이내로 하고 싶다. 그러면 0.5. 그다음에 10% 하면 0.6. 5%는 0.7. 그거를 아예 머릿속에 이제 갖고 있으면 바로 하면 이제 거의 오차 없이 여러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개 정도. 자,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그렇게 하면 대략 맞아 들어갑니다. 자, 제타가 0.5란 뜻은 뭐죠? 얘가 0.5란 뜻은. 세타가 얼마입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 60도. 자, 그러면 여기서 60도 정도 되면 0.5. 그러면 오버슈트가 얼마? 0.5 되면 얼마 이하? 20% 이하 됩니다. 됐죠? 네. 숫자로 딱 떨어지지, 맞죠? 세 개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 라이징 타임. 라이징 타임은 뒤에 이제 상세하게 구하는 식은 나오는데, 그 식을 또 어프락시메이션에서 구해보면, 오메가 n분의 제타에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타에 대해서.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래 되는데, 대략 이제 쓰는 데가 0.5, 0.6, 0.7 요 정도 된다 했죠. 자, 극한에서 0.4부터 해서.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보면 오메가 n분의 2점 얼마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중간값이 얼마냐면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라이징 타임은 TR 오메가 n분의 2.4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틀링 타임 오메가 n분의 4. 자, 왜 오메가 n에 반비례할까요? 자, 주파수 내추럴 프리퀀시죠. 내추럴 프리퀀시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빨리 올라오죠. 자, 빨리 왔다 갔다 하려고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빨리 올라가면 라이징 타임은 짧아지겠죠. 얘가 주파수가 점점점 작으면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라이징 타임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반비례합니다. 맞죠? 라이징 타임과 오메가에는 반비례한다.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실수근이니까 제타 오메가 n분의 4. 그 다음에 라이징 타임은 오메가 n분의 2.4.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식에 따라서 오메가 n이 이와 같이 보는 거죠. 오메가 n이 크면은 빨리 해서 쫙 올라와서 라이징 타임이 짧아지죠. 반비례. 자, 그리고 이제 작으면 이렇게 해서 라이징 타임 천천히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타는 라이징 타임에 비례를 하죠. 자, 제타가
라이징 타임 뭐 이게 짧으면 라이징 타임도 짧아지겠죠. 왜? 댐핑이 작아지면 오버슈트가 점점 커지려고 하니까 이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제타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하는 게 정도가 이제 약간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타에 대한 식을 안 쓰고 2.4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라이징 타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이와 같이 됐을 때 라이징 타임이라는 거는 1이 딱 됐을 때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에서 90%가 아니라 1이 딱 되는 시간, 자, 2차 시스템에 오버슈트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함수가 0이 되는 부분, 이게 같아지니까 사인과 코사인으로 식을 풀면은 이와 같이 탄젠트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풀면 아크 탄젠트에서 요걸 이제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D분의 사인, 아크 사인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한번 눈에 익혀놓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니까. 자, 어쨌든 제타의 분자에 오메가 n분의 얼마냐 했냐면 2.4라 했죠. 그래서 대략 제타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오메가 d분의 사인과 2분의 파이 같이 라이징 타임. 자, 이 라이징 타임은 1이 딱 되는 순간이겠죠. 자, 그때 걸리는 시간. 자, 10에서 90% 라이징 타임을 구하려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구하는 걸 쭉 해서 0.1이 되는 시간, 그 다음에 쭉 풀어서 이게 0.9가 되는 시간 해서 두 시간을 빼야 되겠죠. 그게 라이징 타임. 굉장히 복잡하게 식이 구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전달 함수에 입력을 어쨌든 27분의 100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대략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항이 2제타 오메가 n이죠. 2제타 오메가 n이 1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메가 n의 제곱은 1이죠. 그럼 오메가 n은 1이라는 뜻이니까 제타는 0.5. 제타가 0.5면 오버슈트가 얼마나 했습니까? 20% 이하. 아, 20% 이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해보면 16.3%. 이렇게 나. 그 다음에 피크 타임은 제타 오메가를 아니까 3.6초. 3.6초 되면 피크 타임이 이렇게 결정된다. 제타와 오메가인만 알면 다 이제 결정되는 거죠. 자, 오메가인 아니까 대략 라이징 타임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에 비니까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감쇄하는 정도. 그 다음 세틀링 타임. 세틀링 타임은 제타 오메가 n분의 4라 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정착 시간을 구했는데, 자, 요거는 5%, 요거는 2% 세틀링 타임 각각 구했네요. 자, 대략 제타 오메가 n이 얼마입니까? 0.5죠. 0.5. 0.5분의 4 대략 하면 8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략 8 정도 나옵니다. 사이. 그래서 approximation 하면 대략 몇 초 사이에 내가 세틀링 타임이 있겠구나 뭐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가 한 초 단위가 어떤 거는 미리세컨드로 막 이래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얘는 해보면 대략 내가 이제 한 세틀링 타임 달하면 한 8초 정도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굉장히 느린 시스템이죠 얘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제타와 오메가인만 가지고 시간에 대한 응답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라이징 타임은 대략 오메가 n분의 2.4.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매그니튜드 계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오버슈트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제타 오메가 n분의 4. 그래서 상승 시간은 진동수의 반비례, 저 오버슈트는 감쇄 비례에서 결정, 그 다음에 정착 시간은 실수 비례 반비례. 정리가 됐죠.
세 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세 개를 첫 번째는 라이징 타임. 라이징 타임은 오메가인의 반비례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인은 여기 반지름이라 했죠. 자, 근의 반지름. 그래서 오메가인이 점점점 크면 라이징 타임이 줄어든다 했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오메가인 바깥법 부분에 폴의 위치를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원하는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슈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댐핑 레이쇼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댐핑 레이쇼는 여기 세타를 여기서 잡았는데 요 세타 우리 노테이션 틀렸네요. 여기가 세타입니다. 세타가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영역에서 제타를 잡아줘야 되겠죠. 오버슈트를 줄이려면. 자, 그래서 제타가 값이 0.5 하면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값은 이제 30도가 되겠죠. 여기서 원래는 60도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는 60도 되는 제타, 그죠? 그 이하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수분의 크기죠. 제타 오메가인 분의 4. 그래서 여기에 실수근의 왼쪽 부분. 그래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눴을 때, 자, 라이징 타임과 그 다음에 제타 그리고 세틀링 타임 세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요 영역에서 우리는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무짜나 해가지고 왼쪽에 뭐한테 탁 찍으면 되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자이드 한 건 개인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E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10배나 에너지가 더 필요하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걸 여기 이쪽으로 많이 보내서 불가능한 답을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스펙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징 타임이 0.6초 이하, 오버슈트 16% 이하, 정착 시간이 3초 이하의 극점의 위치를 선정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풀이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 세타 위치가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자, 먼저 라이징 타임 ER은 0.6초 이하.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그렇죠? 3초. 그 다음에 오버슈트 퍼센트 오버슈트는 16%. 대략 퍼센트 오버슈트를 20% 이하면 제타가 결정이 되죠. 제타는 얼마? 0.5 주면 되겠죠. 자, 제타가 결정됐습니다. 세틀링 타임은 TS 제타 오메가 n 분의 4라 했습니다. 이게 3초보다 작도록 설계하면 되겠죠. 그럼 제타 0.5면 뭐 오메가 n 결정 났죠. 그럼 두 개 결정 나면 극점 위치는, 자, 오메가 n을 대략 이제 얼마로 잡았냐면 5로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오메가 n은 5. 제타는 0.5. 그러면 S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메가 n은 25 되고, 자, 2 제타 오메가 n 0.5 없어지고 오메가 n은 5. 이 값이 5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5의 폴의 위치가 가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5의 폴의 위치 맞나요? 5, 25.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2차 방정식 마이너스 5가 아닌 것 같네. 어쨌든 요 복소근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습니다. 두 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조건, 먼저 이제 제타 정하는 거고, 라이징 타임,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오메가 n의 값 대략 구하면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없겠죠?
대략 이제 왼쪽에 이 스펙을 만족하도록 여러분 설계를 하면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 응답을 지금 해서 살펴보니까 세틀링 타임이 대략 여기만 찍어도 한 1.5초, 1.4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초 이하 만족을 하고, 자, 오버슈트도 보면, 뭐, 이건 보면 16%, 20%, 1.2가 20%죠. 20% 이하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징 타임 마찬가지 0.6초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2차 시스템의 스펙은 제타와 오메가인만 잘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폴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추가적인 폴은 이제 부분 분수로 바꾸면 그게 응답 특성으로 이제 쭉 사라지게 되겠죠. 자, 사라지는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폴의 실수 축에 한 10배 정도 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배 되면 얘는 라플라스 역변환은 어떻게 돼요? 익스포네셜하게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거의 응답 특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뭐 빨리 사라진다 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가 됐을 때 S가 0이 되면 얘가 이제 아예 없는 것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감마가 만약에 여기 100이다. 그러면 얘가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얘 개인이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만 살려놓고 응답 특성은 10배 이상 됐을 때는 트랜전트 리스판스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10배 정도. 자, 그 다음에 제로가 있는 부분. 자, 분자에 제로가 추가가 되면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를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제타만 0.7로 고정시켜 놓고, 자, A 값을 변화시켜 봤습니다. 자, X축은 퍼센트 오버슛인데, 자, A 값을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점점점 원점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원점으로 점점점 가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오버슈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버슈트가 커지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시스템에 폴이 있었고, 내가 원점을 제로죠, 제로. 제로를 원점에 가까이 둬요. 그러면 내가 이제 2차, 제타 오메가, 2제타 오메가 n, s 오메가 n에 제곱해서 오메가 n에 제곱 있다 했는데, 여기서 s 플러스 a라는 제로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되면 얘가 이제 제로죠. 자, 제로를 추가하는데, 임이라는 게 원점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가 이제 A가 점점 줄어들죠. 원래 A가 만약에 제타 오메가 실근에 여기에 똑같이 있으면 원래대로 퍼센트 오버슛이 대략 그래도 이제 제로가 추가되면 0.7이면 얼마였나요? 원래 5% 이내죠. 근데 얘는 20%가 돼요. 원점을 추가하면 오버슛가 증가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얘가 A가 원점에 점점점점 가까이 가면 퍼센트 오버슈트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 가까이 가면 얘 제로의 영향은 오버슈트가 커져요. 됐죠? 이건 제로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제로는 점점 왼쪽으로 보내면 오버슈트가 줄겠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이상 더 줄지는 않아요. 맞죠? 자,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내가 오버슈트를 줄인다고 이 개인을 계속 늘려요. 그렇다고 오버슈트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죠. 그게 제로의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타를 1로 두면 이만큼 많이 줄일 수 있죠. 1 정도면 0.8, 1 정도 제타. 제타를 키우고 그 다음에 A 개인을 원점에서 멀게 이렇게 가야지만 오버슈트가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A 값을 5, 2, 1, 0.5 이렇게 각각 줬을 때 A가 0.5로 두면 원점에서 가깝죠. 자, 가깝게 되면 이렇게 D처럼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원점이 점점 멀어지게 5로 이렇게 주면 이제 아주 원점에 제로의 영향이 작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라메타 어떻게 선정하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스펙입니다. 스펙을 이와 같이 주었을 때 오버슈트 5%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제타는 0.707, 그 다음에 세트닝 타임이 4초, 그럼 제타 오메가 n분의 4가 4초보다 작다, 그럼 실수구는 무조건 1보다 더 크게 요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으로 줘야 된다. 자, 요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제타는 0.707, 45도보다 더 작은 영역, 그 다음에 1, 그래서 여기에 공통된 영역으로 볼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크로즈 루프 시스템을 먼저 구합니다. 자, 그 크로즈 루프를 구한 다음에 이제 제타하고 오메가인이 결정되면 얘하고 숫자 그냥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인을 결정할 때 자, K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타가 결정되면 앞에 오메가인 먼저 결정된 거에서 이 값이 P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P값과 K값을 각각 매핑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그래서 두 개의 2차 방정식 숫자 비교하면 됩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자, 모터 같은 경우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에 지금 스프링 상수가 5고 자, 댐퍼에 해당되는 얘네 속도에 방해하는 성분, 그 다음에 이너셔 J 해서 모터 회전시키는 로드를 걸어서 이제 회전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K는 우리가 5로 정해져 있고 개인 K가 스프링 상수 K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J와 D를 이너셔를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D 댐핑에 해당되는 값을 얼마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동작하는 게 오버슈트는 20% 이하, 그다음 세트닝 타임은 2초 내에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너셜을 얼마로 하고 D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오버슈트 20% 이하면 얼마입니까? 제타가 0.5, 그렇죠? 제타는 0.5, 그래서 대략 뭐 여는 0.456 이렇게 했습니다. 0.5 자, 됐고 그 세틀링 타임이 2초니까 제타 오메가인은 4. 그럼 제타 정해졌으니까 오메가인도 결정됐죠. 자, 제타와 오메가인이 결정됐어요. 자, 요 2제타 오메가인에 해당되는 분, 오메가인에 해당되는 분, 자, 두 개 있죠. 정해놓고 제타 오메가인이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K는 지금 5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면 J와 D 두 개 정할 수 있습니다. 식 두 개, 문자 두 개 해서 값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이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시스템 설계하는 방법 쉽게 우리가 응답 특성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3차 시스템이 나와요. S 플러스 알파.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2차 시스템은 있지 않잖아요. 3차가 있으면. 얘가 일단은 없는 걸로 하고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개 폴이 얘보다 얘 실수근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걔는 이제 무시할 수 있겠죠. 10배 이상 되는지. 그럼 작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approximation에서 구해봤지만 실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얘 폴의 영향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기 바랍니다. 그 만약에 비슷한 실수군에 폴이 있을 때 내가 설계해도 똑같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전트 리스판스는 자, 일반적인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에 그 다음에 각 패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부분 분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S분의 1과 그 다음 1차, 그 다음 2차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부분 분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일반적인 전달함수의 응답 특성은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와 1차 시스템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성분과 2차 시스템의 특성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번째 폴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사라지죠. 그래서 얘가 어쨌든 더해서 응답이 나오니까 우리는 2차 시스템의 응답만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결국은 사라질 놈이니까. 자, 그래서 폴의 위치에 따라서 알파와 그 다음에 제타 오메가 D죠. 오메가 D에 따라서 자, 실수군을 가지면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하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리 수렴하고 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오메가 K의 영향이 해서 이제 주파수 성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수군도 줄어들고 주파수 성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응답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은 스테이블하게 결국은 0으로 가는 자, 여기 그림하고 여기 차이는 왜 나는지 알겠죠? 주파수가 두 배 증가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주기 안에 두 배 이상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 요거하고 두 개의 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이는 뭡니까? 이게 더 빨리 줄어들겠죠? 익스포넨셜하게.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언스테이블해지죠. 그래서 마찬가지 위로 가는 건 주파수가 빨라지고 오른쪽 가면 더 빨리 올라가게 돼요. 자, 발산하는 그래서 스테이블한 거는 우리는 여기 왼쪽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에서 트랜전트 리스폰스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 대한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상태는 이제 에러를 우리가 0으로 보내기를 원하죠. 에러를 구해보면 계속 몇 번이나 구한 겁니다. 레퍼런스에서 Y를 빼고 Y는 피드백 루프를 이용해서 Y를 찾습니다. 그래서 분모 통분한 다음에 구하면 자, 에러는 1 플러스 H를 1이라가 뒀을 때 자, 1 플러스 G분의 1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에러에다가 S를 곱한 다음에 S 대신에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레퍼런스는 일반적으로 우리 뭘 씁니까? 스텝 리스폰스를 쓰죠. 그러면 SS분의 1 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L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SS는 1 플러스 G0분의 1 스텝 리스폰스에 그렇죠? 그래서 G의 전달함수에 S 대신에 0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 플러스 뭐 3분의 1의 GS가 전달함수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S가 이제 0 넣으면 3분의 1 해서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에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에 만약에 앞에서 구했던 2차 시스템 S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 넣으면 얘는 무한대 돼버리죠. 그래서 S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얘는 에러는 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시스템 타입이라. 자, 시스템 타입 넘버.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스텝 입력에 에러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고 자, 여기에 S가 몇 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자, 그걸 우리는 타임 넘버. 자, 1보다, 0보다 더 큰, 그게 있으면 항상 이제 에러는 0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스텝 입력에 대해서. 자, 이 숫자를 우리는 타임 넘버로 하겠습니다. 자, 타임 넘버가 1이 되면 스텝 입력에서 에러는 0으로 가는데, 타임 넘버가 0이다. 타입 0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에러가 있습니다. 스텝 입력에서. 당연히 이제 1 플러스, 자, 여기에서 G0. 자, 여기에서 KP라. 리미트 S가 0으로 갔을 때 G0. GS. 자, GS에 S 대신에 0 넣은 것을 우리는 KP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KP로 바뀌죠. 그러면 1 플러스 KP분의 1. 이게 이제 타입 0
시스템의 steady state error. 그래서 KP 뭐냐면 이제 P라는 거는 포지션 제어를 하는 겁니다. 스텝 입력에서 한 건데 1로 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타입의 포지션 제어를 하는 데서 에러는 KP고 KP에서 에러를 구하면 1 플러스 KP분의 A. 자, 타입 넘버 1일 때 KP 값은 얼마입니까? KP는 뭐 한 대가 되죠? 그래서 에러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KP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래서 1 플러스 타임 넘버 0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프 입력. 램프 입력이라는 것은 S제곱분의 1이죠. S제곱분의 1을 입력으로 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T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계속 증가한다. 그거는 뭐냐면 속도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를 제어를 할 때 결국 어떻게 하면 S제곱분의 1 를 입력으로 쓰고 steady state error는 s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자 분모 s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 대신에 0 넣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sgs분의 a로 나오죠. 그래서 자 kp는 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kv 속도 제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s 대신에 0을 하는데 s gs s를 곱하죠. 여기에 kv 그러면 에라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때 에라는 KV분의 A. A는 입력이죠. 그래서 KV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KV분의 A가 에라가 되겠습니다. 입력의 A는 이제 입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에라는 KV분의 A. 그래서 에러를 구하시오 하면 KP를 구하거나 KV를 구해서 에러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KV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acceleration input이 들어가면 이제 가속도 입력이 되겠죠. 이거는 force control을 하는 겁니다. 자, 힘에 대한 입력을 가해줬을 때 자, 응답 특성을 구합니다. 그래서 S3승하면 KS A니까 KA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KV가 아니라 KA. A는 limit S가 0으로 가고 S제곱에 GS를 구합니다. 마찬가지 error는 K, error는 KA분의 A 이와 같이 error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error를 각각 세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타임 넘버가 0이다. S분의 1이 없다는 거죠. 타임 넘버가 0일 때는 스텝 입력을 쓰면 에러는 1 플러스 KP분의 A고 램프 입력을 주면 얘는 못 따라갑니다. 시스템 1차 시스템에 내가 속도 제어를 해가지고 입력 주죠. 그러면 얘는 에러가 무한대로 자꾸 벌어집니다. 그런 시스템은 뭐 마찬가지 얘도 이제 가속도 힘을 줘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타임 넘버가 1인 시스템에 대해서 에러는 당연히 이제 0이 되겠죠. 뭐 S 시스템에 S 부분에 1이 있으니까 당연히 0이 됩니다. 그 다음 KV, KP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램프 입력을 주면 그때는 KV가 나오죠. KV분의 A가 되고 타입 넘버가 1일 때 파라볼릭 입력을 주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넘버 2가 되면 얘는 에러는 당연히 두 개는 제로고 이게 에러가 있게 그래서 시스템에 S가 그 얘기란 뭐냐면 자 원점에 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원점에 폴이 두 개 있으면 타임 넘버 2가 되죠. 이렇게 되면 에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어할 때 문제가 뭐냐면 얘는 중간에 딱 있죠. 스테이블한 거는 왼쪽인데 얘가 조금만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에러에 대한 특성은 있지만 여러분도 언스테이블해질 수가 많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중간고사 이후에 살펴보고 어쨌든 에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비클 다이나믹스 비클 다이나믹스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속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앵글 제어를 하는 거네. 앵글 제어를 하는 거에서 1차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제어기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분하면 S분의 K1, S 플러스 K2죠. 자, 이런 형태로 제어기가 구성되어 있을 때 자, 만약에 K2가 0이 됐은 상황에서 에러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KP를 구해주죠. 스텝 입력에 대해서. KP는 어떻게 되나요? KP는 KP는 리미트 S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K1 곱하기 시스템의 전달함수 타우 S 플러스 1분의 K. 자, S 대신에 0이니까 없어지고 얘는 K1, K 이렇게 KP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에러는 1 플러스 에러는 1 플러스 KP분의 입력 램프 1이라고 가정합니다. A 입력을 줬네요. 자, 크기는 A라고 하면 다음 같이 에러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KP하고 에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K2가 0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K2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S분의 K1 S 플러스 K2 이렇게 바뀌죠. 그럼 S가 0 넣으면 K2가 살아있어서 얘가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 타입이 1이 돼버리죠. 그러면 KP는 뭐한데? 에러는 0. 그래서 S분의 1은 뭐였습니까? 라플라스 변환에서 적분이라 했습니다. 적분. 그래서 에러를 적분하는 놈이 있으면 에러가 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에러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적분한 다음에 얘가 만약에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커지면 에러가 누적되면 얘를 적분해서 개인으로 빼주겠죠. 여기서 얘가 에러가 커지면 개인에서 빼주겠죠. 그러면 확 해서 에러가 결국 0으로 가요. 그 적분기를 쓰면은 시스템이 안정되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없이 이제 개인만 K1만 주면 지금 에러가 요만큼 있는 거죠. 자,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프 입력. 램프 입력을 주면 KV를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KV는 어떻게 찾느냐? AS. KV는 리미트 S가 0을 할 때 S 곱하기 시스템에 둘 다 살아있는 거죠. S분의 K1 S 플러스 K2 그 다음에 tau S 플러스 1분의 K 해서 없어지고 결국은 얘는 K2 K 이렇게 되죠. KV가 K2 K분의 A가 에러가 되겠죠. 이 타입이 만약에 없으면 아예 무한대가 되겠죠. 이게 없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따라가라고 명령을 주면 요 정도 에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러를 가지고 이렇게 뒤늦게 따라갑니다. 그만큼 사이가 벌어져서.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스템의 타입을 한 개 더 추가해야지 이게 따라갑니다. 이게 0으로 보면 지금은 속도 제어는 이렇게 따라갈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에러가 0 된다는 거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내가 100km로 가라 했는데 100km 바로 탁 따라간다는 거죠. 얘 변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할 때 자, 그 다음에 유니트 피드백.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센서에서는 H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개인이 K1 이렇게 이제 피드 포워드 항으로 제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살펴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 HS가 전압으로 따지면 속도를 센서를 이용해서 전압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개인 K2로 알 수가 있습니다. K2. 그래서 얘 전달함수가 이제 이와 같이 되는데, 센서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로바로 측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응답 리스폰스가 굉장히 빨리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놈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K1을 K1, K2가 같다고 두고, 그러면 앞에도 K1이 있었고 뒤에도 K1이 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K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유니티 피드백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스템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편하기 위해서 K1을 여기다 두고 이제 단위 피드백의 시스템으로 모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러를 구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K1의 G 곱하기 1, 그래서 KP가 어떻게 되냐면 K1의 개인으로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1이 크면은 에러가 많이 줄겠죠. 자, 개인을 키우면 에러가 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non-unity 피드백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마찬가지 1-t에 스텝 입력이 있을 때 s를 곱하고, 그래서 쭉 원래들은 이제 구한 겁니다. 그래서 s 대신에 0 넣으면 이제 0 부분 없어지고 상수 8, 그 다음에 2k, 분자는 4k, 해서 에러가 K는 4, 에러가 이제 여기는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구하면 K는 4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타입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0이죠. 시스템 타입이 0이다 하더라도 개인을 잘 조정하니까 에러는 0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A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S분의 A가 되면 TS가 결국은 그래도 요 항이 이제 1이 되니까 그래도 0이 되죠. 그래서 스텝 입력에서 내가 1로 가라든지 아니면 뭐 100으로 가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개인 K를 4로 정해놓으면 얘는 이제 에러가 0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퍼포먼스 인덱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퍼포먼스 인덱스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자동차로 이제 지금 출발한다 했습니다. 자, 가는데 제어 목적이 있는데 가장 빨리 가게 하는 목적이 있고, 나는 시간은 상관없어. 연료를 제일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어기를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인덱스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제어 입력도 최적화되는 건 각각 솔루션이 다르게 나오겠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적이다 하면 옵티말, 용어 중에 옵티말이다. 뭐에 대해서 최적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기준. 맞죠? 그게 퍼포먼스 인덱스입니다. 퍼포먼스 인덱스. 그 기준 없이 뭐 최적이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내가 스마트폰을 사는데 난 제일 좋은 스마트폰이야. 그 기준은 돈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 속도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퍼포먼스 인덱스입니다. 성능 기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에러를 내가 0으로 보내는데 에러 제곱을 어떤 시간 동안 해서 0으로 보내겠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얘를 제곱을 하니까 이제 레퍼런스 입력에 대해서 자, 응답 특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A를 가라 했는데
이제 이런 응답이 나왔을 때 에러를 구하면 빼면 이와 같이 에러가 나오겠죠. 이를 빼니까. 자, 여기에서 제곱을 하면 이와 같은 신호가 나오고 그걸 적분을 하니까 에러의 크기, 어떤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근데 에러 제곱이 아니라 내가 절대값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또 성능을 적어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또 성능 척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인테그랄 앱솔루트 에러. 자, 그래서 에러의 앱솔루트 값을 적분해서 성능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여기에 시간을 가미해도 됩니다. 그래서 ITAE 그러면 인테그랄 타임 멀티플라이 앱솔루트 에러. 이렇게 성능 척도를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ITSE 그럼 타임 곱하기 스퀘어 에러를 제곱해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겠죠. 성능 척도를. 자, 이렇게 한 거를 우리는 성능 척도라 하겠습니다. 자,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양하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제타를 막 바꿔봅니다. 자, 제타를 바꿔가면서 전달함수의 성능, 앞에 있는 성능, 타임 리스판스의 에러를 다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쭉 계산해볼까? ITAE, 그 다음에 ITSE에 나누기 10, ISE 각각 방법이 어떤 제타에서 최소가 되는지가 다 다르죠, 지금. 포인트가. 그래서 나는 내 기준에 ITAE에서 최적화하겠다. 그러면 제타가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만약에 나는 ITSE에 최적화되는 값을 하겠다 하면 0.5 정도 되겠죠, 값이. 그래서 파라메타를 정할 때 내가 최적의 파라메타를 찾으시오 하면 그냥 최적이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능, 척도, 인덱스 어떤 기준에서 나는 최적을 해달라. 그렇게. 우리 사람 사이에도 이제 이런 게 오해가 많습니다. 아,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 최적이라 하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는 그 최적의 인덱스를 잘 표현을 하고 정한 다음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시스템을 앞에서 했던 세 번째 폴이 있는 경우를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성능으로 K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한 놈이 더 있어요. 자, 그렇다고 얘를 빨리 없어지니까 없애도 되겠다 해서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teady state error가 얘가 영향을 줍니다. S가 0 넣을 때. 자,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되지만 30은 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 응답 특성하고 얘하고는 거의 같이 나옵니다. 왜? 얘는 빨리 사라지죠. 그럼 개인은 살려놔야 되겠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게 점점 2에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여러분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능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버슈트, 피크 타임, 세틀링 타임,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버슈트, 크기에 대해서 오버슈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시스템 타임 넘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에러가,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성능에 대해서는 퍼포먼스 인덱스,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요구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늦게 들어온 학생을 위해서 이 수요일 수업은 온라인 수업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연습 문제 풀이 4장, 5장 보고 출석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들 풀이를 적고 시뮬레이션 매트랩을 해보고 그렇게 제출하면 이번 주 수요일은 출석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6장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중간고사, 6장까지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